보내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영길 목사님, 빛내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또 이야기식 성경 공부, 이야기식 설교에 대가세요. 그래서 은퇴하시고도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시다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대단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모습도 보고 또 소식도 듣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고 또 달라스에 빛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시골 밤에 밤안개. 여러분 밤안개 아셔요? 아, 이건 촌 사람만 알지 도시 사람 몰라요. 저녁에 이렇게 길을 걸으면요 안개가 쫙 밀려와요.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지고요. 좀 있으면 안개가 쫙 밀려가고요. 안개가 또 밀려오고 밀려가고 어떨 때는 내가 걸어가는 데만 환하고 앞에도 안개, 뒤에도 안개. 그런 길을 걸을 때 참 신비스러워요. 저는 그러면서 아, 우리 인생은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근데 가보면 또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뭐 20년도 살고 40년도 살고 60년도 살고 80년 살았는데 뭔가 살아온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안개 속에 묻힌 것처럼 희미하게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 40년하고 됐는데요. 목회를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아요. 목회하는 목사님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 집회를 가면 그러거든요. 나 이 교회 부목사로 좀 써주십시오. 살았어요. 그런데 안개 속에 갇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언젠가는 안개 속에 사라져.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없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내가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 인생은 정해진 거다. 그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운명론자라고 이야기를. 어느 게 맞아요? 내가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그 길을 나는 밟아갈 뿐입니까?
어느 게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예, 확실히 배단의 교회 여러분 영리하셔요. 예, 다 안 맞아요. 예, 다 안 맞아요. 예,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맞겠냐 그러면 고를 텐데 안 고르고 그냥 계신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안 믿어요. 오늘 성경에 여기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아무리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예비했다고는 단어예요. 정해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예비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해놓고 예비해놨다는 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 미래를 아시고 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꿔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다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 이만하면 내 인생은 됐다 뭐 이만하면 행복하지 그런 아니 하나님은 아니 그게 네 인생 전부가 아니야. 더 큰 것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볼 수도 들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그 꿈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또 힘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몇 프로나 여러분이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 얼마나 누리고 살다가 세상 떠나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세운 100%의 계획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 100% 이루신 거고요. 이 땅에 누구도 100% 이룬 사람은 없어요. 아마 50%만 이뤘다고 해도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바울, 모세, 아브라함 뭐.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은 20%, 30%도 못 이루고 세상 떠나는 것 같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 더 크다니까요. 믿으세요? 더 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게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네, 그건 못 이루고 산다면 그건 내 책임이고 내가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운 그 계획을 뭐 우리가 100%는 감히 할 수 없지만은 50%라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분야에서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분야에서만은 내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눈으로도 못 보고요. 귀로 못 듣고요. 마음으로 아무리 상상해도 모르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10절을 보셔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읽으셔서 나에게 전달해 줄 때만이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거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도 알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 죄를 다 씻고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게 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 축복 참 많죠. 성경에서 말한 축복이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뭐 돈을 엄청나게 준다든지 또는 성공한다든지 유명한 인사를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박중근 목사님 못 돼요. 난 박중근 목사님 부러워 죽겠어. 목회하는 목사님 보면 정말 위대해 보여요. 난 목회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아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지. 박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닮았고 나처럼 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간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 받았다는 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남의 것 욕심내지 마세요. 부러워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축복은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만 주신 거예요. 그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그걸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하는데 자, 나와 성령님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면 정말 성령님과 내가 같이 교제하고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성령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아냈다고 하지만 나한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거기서 막히고 마는 거죠. 결국 문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긴밀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제가 서울에 나가니까 서울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여행하는 거하고요. 서울에서 실상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행하는 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기만 해요. 근데 막상 살아보려고 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이제 두 채가 서울에 사니까 차 한 대를 저한테 뽑아주고요.
아버지 이거 있어야 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사서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살려면 두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아내의 말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 속에 있는 여자 말 잘 들어야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 살다가 보면 그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를 잘 같은 한국말인데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게 한가한데 갈 때는 괜찮은데 종로바닥에 복잡한데 가면요 내비게이션이 좀 느려요. 일로 가야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럼 막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럼 또 가면은 또 항상 늦으니까 뺑뺑뺑뺑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비게이션이 말을 안 해버려요. 고장났버려요. 말을 해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안 느낀 게 있어요. 아, 성령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제가요. 또 말했어요, 안 들어요. 말했어요, 안 들어요. 그럼 성령님 뭐하러 말하겠어요? 너는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내 말 안겠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불통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는 것으로 아, 난 이걸로 좋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바꾸세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이루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걸 이루도록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정해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앞에서 주님이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도 내게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축복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상점에 아주 근사하고 좋은 석고 써 있는 집 많이 있죠? 뭐 처음에는 뭐라고요? 예, 약하나 뭐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뭐 이 집에 여호와의 복이 뭐 그거 걸어놓으면 정말 복이 옵니까? 그리고 정말 그거 걸어놓으면 창대게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거 걸어놓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미신 아니에요. 그걸 걸어놓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하는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형식을 지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천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우리가 요셉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고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0%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공했거든요. 총리 대신이 됐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셨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뭔가 빠져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만 알고 아, 요셉이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기분만 좋아요. 네,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반드시 뭐가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 요셉이 100% 만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애굽이란 나라,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 애굽의 군대들이 있어가지고 경쟁이 심한 곳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이 작은 노력이지만 정말 힘겹게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걸 하나님 보셨을 때, 아 좋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형통케 하마,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를 형통케 하시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읽을 때요, 중요한 구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마 그 단어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단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39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의 손 안에, in his hand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3절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빼버렸어요.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He made all he did to prosper in his hand.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는데, 그가 한 모든 일에 어디에서요? In his hand. 그 손 안에서. 사절에도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여기 그의 손이란 단어가 39장 1절에서 8절까지 안에 네 번이나 나와요. 왜 그의 손 안에, 그의 손 안에를 강조했을까요? 그의 손,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 안에 형통케 해 주신다. 이 손이 뭐예요? 이게 일의 상징이잖아요. 일하실 때 뭘로 하셔요? 발로 하세요? 예, 손으로 하시잖아요. 손으로. 이 이야기는 뭐 요셉이 얼마나 잘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표현을 in his hand라고 이야기해요. 그 손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정에서, 이 보디바르 가정에서 요셉을 승진시켜서 마침내 뭐가 돼요? 보디바르의 집에 총지배인이 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노예가?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 10년 안에 총지배인이 됩니까? 그 온 가정을 다 다스리게 됩니까? 그 가정에는 애굽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고 애굽의 군대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을 노예인 이 히브리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까? 세 가지가 거기 맞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절하고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절하는 온 세계를 통치한다는 꿈을 주셨죠. 이 꿈을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큰 사람은 쓴대. 그리고 만약 요셉이 아무 일도 않고 그냥 살았다고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꿈은 거대한 꿈인데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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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자기 가정 하나도 다스리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꿈을 붙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와 함께 하셔요. 그를 돕기 시작해. 형통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가 10년 안에 그 집을 다스리는 종지배인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만 하고 좋아하고 감격하고 아멘만 하면 이루어지냐? 아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에너지, 이 시간, 우리의 힘, 지혜를 잘 쓰셔야 돼요. 내 삶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내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못 살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참 좋다, 됐다,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요셉을 나라를 지배하는 총리로 삼아주시죠.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도, 물론 여러분이 요셉처럼 종리가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5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2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일생을 목회하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많은 일을 섬세하게 간섭해서 살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제가 은퇴할 때였어요. 처음에는 은퇴하는 거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은퇴를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숨 쉴 수가 없죠. 저녁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막 답답해가지고요. 은퇴가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네. 물론 저는 하나님이 일찍 은퇴하도록 저를 몰아내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고 또 은퇴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은퇴를 안 하더라고요. 75세 돼서도 목회하고 적수인돌 목사님 77세 그런데 그 교회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제일 걱정이요, 돈 걱정이에요. 은퇴하고 나 그래도 교회에서 주어서 살았는데 보세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펜션으로 들어가는 게 38%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한테 10만 불을 줬다면 3만 8천 불이 펜션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제 실
제가 받는 봉급이 약 6만 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금 나가고 저한테 매달 오는 돈이 4,600불 와요. 그 목회하다 보니 그렇게 쓰고 나면 돈이 빠듯한데,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요 10만 불이 딱 줄어서 2만 불도 안 되거든요. 이제 집값 페이먼을 내야 되고. 그때야 내가 괜히 은퇴한다고 했어. 예, 좀 미직거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아침 8시 반에 예배드리고 9시 반에서부터 10시 반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11시 예배니까 그 시간은 제가 제 방에 앉아서 묵상도 하고 성경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방에요. 받았더니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저 달라스에 어느 교회라고는 말 않고 어느 교회 나가는 여집사예요.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제 토요일 날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이 목사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어머,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저 목회하는 동안 두 번 딱 당해봤어요. 자, 근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목사한테 이야기해라. 지금 하던 목회를 끝까지 잘해서 마치라고 해라. 그리고 너 은퇴하고 나서 먹을 것 넉넉하게 준비해놨다고 전해라. 이야,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요 하나님이 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넉넉하게 준비해놨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행복하죠? 남의 일이니까 행복하지 않으신지 몰라도 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막막해요. 하나도 제 환경이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런 전화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서울 장년 신학교에서 교수를 달라스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총장이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런데 없어서 못 가는데 오라는데 왜? 제가 실력 있냐 없냐 그거 상관도 없어요. 그냥 오라니까 아, 가겠다고 대답하고 무조건 갔죠. 근데 20년 한국과 떨어져 산 사람이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참 걱정이 많았어. 근데 가보니까 학교에서 아파트 주죠. 전기세, 전화세, 가스비, 인터넷, 사용비까지 돈 한 푼 안 들 학교가 모든 거 다 준 거예요. 그럼 강의하면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요. 어때요?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예, 야, 하나님이 준비해냈다고 정확하게 준비해놓으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가능하면 학교에 가서 5년만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5년 딱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10년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라면 됐을까? 근데 야,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근데 정말 성령님이 아신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가깝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말로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는 그런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종교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간단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덮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면 성경을 펴고 늘 사십시오. 여기서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도예요. 성령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만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많은 기도,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모여서 동성기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교제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예요. 질문하는.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내 사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안 물어봤으니까 대답 안 하시죠. 물어보시면요 대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독백과 같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한 곳을 향해서 나를 나가게 해 주시고. 근데 왜 이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고린도 편지를 쓰다가 이 말을 왜 바울이 썼을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참 어려운 지역이 고린도인데 성령이 충만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중에 돈이 좀 있고 학식이 좀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어? 당신이 안다고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에 온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 1%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하고 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조용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과 성령의 차이가 뭐냐. 성령님은 조용하게 속삭이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큰 소리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들릴 듯 말릴 말듯 이렇게 속삭이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이렇게 욱박 지르는 건 뭐예요? 그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욱박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거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향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조급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안개 속처럼 희미해요. 가보세요. 가보시면 한 세계가 또 열리고, 가보시면 또 한 세계가 열리고, 가보시면 또 한 세계가 교회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은 여러분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 보면 점점 그것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걸어가면 점점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을 바랐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이루시고자 원한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보고 걸어가며 또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